1이 좀 많이 길어. 1이 모의고사 거의 2개 지문 정도 되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겨워요. 어쩔 수 없어요. 니네가 자초한 일이에요. 오케이. 아, 자. In the 1860s라고 돼 있어. 자, 언제? 1860년이야. 60년 대야. 네. 60년대에 the populations, 여러분, 인구예요. of Manhattan and Brooklyn. 맨해튼이랑 브루클린의 인구는요. were rapidly increasing. 여러분. 지금 일단 주어가 the population 쓰였어. 그러면은 was야, were야? were, 그치? were increasing 하면은 증가하는 중이었다.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왜 rapidly 부사 썼게? 아, 여기 왜 rapid 안 쓰고? rapid 신속한 그치, 그치. 빠르게가 뭐 꾸며주고 있어? 증가한다. 동사 꾸며주고 있지. 형용사 뭐 꾸며줌? 부사 뭐 꾸며줌? 뭐 명사 빼고 다. 지금 뭐 꾸며줌? 동사 꾸며줄 땐 당연히 뭐겠음? 부사겠지, 그치? 자, 그리고 So was the number of commuters between the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주어도 그렇다. 주어도 그렇다. 자, 이거 외우세요. So 대동사 주어입니다. 주어도 그렇다. 자, 대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자, 앞에서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였어. 일반 동사였어. 그럼 대동사로 뭐 써줘야 돼? To? Does, did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앞에서 만약에 비동사 썼어. 그러면 뭐 써줘야 돼? 응, 비동사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And so was the number.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에서 뭐 있었어 아까? Population were increasing. Were 비동사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was 한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요. 뭐도 그렇다? 야, 인구가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뭐도 그렇다? 주어도 그렇다. 수도 was increasing이야. 수도? 얘들아, 주어가 뭐라고? 수. So 대동사 주어니까 수야. 수. 수도 was increasing. 수도 그렇다.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자, 뭐의 수인지 볼게요. Of the commuter. Of between them.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의 통근자의 수도 그렇다. 그러니까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Was increasing. 알겠어? 근데 왜 여러분 did 쓰면 안 돼요? 뭐 받아준 거야? Were increasing. Were. 선생님 were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주어가 뭐니까 여기서는? The number. 수. 단수 취급. The number 단수 취급 알겠죠? 왜 was 쓴지 외워놔. did 안 돼요. were 안 돼요. 오케이.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 맨해튼이 있었고요. 브루클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 늘어나.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배 타고 지나가야 되는 통근자 수도? 수도 같이 느는 거지. 왜 인구가 느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볼게요. Thousands of people. 자, 여러분 여기 S 꼭 붙여야 돼. 왜? of랑 같이 쓸 때는 뭐, 여러분 뭐 오브가 없으면 S 안 붙여요. 뭐 예를 들어서 3,000 people 이렇게 명사 꾸며줄 때 안 붙이는데 그냥 기억해. 오브랑 같이 쓸 때는 thousands of 이렇게 S 붙인다. 자,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게 주어. 투크 탔어요. Boat and ferries. 보트랑 그 다음에 연락선이란 저것도 배야. 페리도 배야. 보트랑 페리를 타고 다녔어요. Across 뭐를 가로질러서 이거 전치사죠? 이스트강을 가로질러서 매일매일 보트랑 연락선이란 거, 페리라는 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But, 근데 these forms, 이러한 형태는 of transport,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은 야, these forms가 주어지. 그러니까 were, 복수동사. 어땠다? were unstable. 자, 1번 unstable. 여러분, unstable. 안정적이었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And,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요. were frequently stopped.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야. 주어. 동사인데 were unstable 보어로 이렇게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약간 보어라기보다는 사실 수동태 느낌이죠. were stopped. were stopped 수동태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잘 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보이지? and가 어떻게 연결한지. 이런 형태는요 were unstable 되게 불안정했고요. and 그리고 were frequently stopped 빈번하게도 멈춰짐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교통수단, 이러한 교통수단은 빈번하게도 멈춰짐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끊어. 나쁜 날씨에 의해서. 자, 계속 볼게요. Many New Yorkers, 많은 뉴욕인들은요, 뉴요커들은요, wanted, 원했어요. 뭐 하는 것을 원했냐면은 to have a bridge, 다리를 가지는 것을 원했어요. 다리를 가지는 것을 원했어요. 왜? 여기 출근하는데 너네 출근해야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출근 몇 번 못하면은 막 잘릴 수도 있어. 위험해. 근데 출근해야 되는데 막 배가 자꾸 막 안 가. 막 지각해서 혼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치? 막 못 가서 혼나고 지각해서 혼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뭘 원했대? 다리를 원했던 거야. 자, 다리를 가지길 원했어요. 자, 어떤 다리인지 여러분 뒤에서 분사가 꾸며줄 거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가. 자, 다리인데 어떤 다리냐면은 connecting,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연결해주는 다리. 자, directly는 무슨 뜻이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가지길 원했습니다. 자, 뭐를 연결해주는? 맨해탄이랑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가지길 원했대요. 자, because 왜 때문에? 그 다리가 접속사죠, 여러분? 다리가 would make,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거기 때문에 the commute, 그들의 통근을 quicker, 목적격 보어 하나 오형식이야, 지금.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이지? quicker, 더 빠르게, 그리고 목적격 보어 둘 더 안전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많은 뉴욕 사람들이 여러분 다리를 가지길 원했어요. 어떤 다리냐면은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가지길 원했어. 왜 때문에? 그 다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그들의 통근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위험하게 출퇴근해. 어떻게 그렇게 막 배에 막 기다리면서 출근을 해.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요거 시험 잘 나와. Connecting slash connected slash. 커넥팅 슬랙, 커넥티드 슬랙. 시험 잘 나오거든? 잘 봐. 자, 여러분.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뭐라 그러죠, 분사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에 꼭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보세요. 다리, 가. 야, 이 다리가 맨해탄이랑 브루클린을 연결해주는 거야? 아니면 다리가 연결되는 거야? 연결해주는 거죠. 다리가 요거랑 요거를 연결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능동관계인 거 파악되나요? 네. 헷갈리죠? 이거 은근히 커넥 Bridge connected. 연결된 다리? 괜찮은데?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이 다리는 여러분 그냥 연결된 다리가 아니야. 뭐 해주는 다리야? 얘랑 얘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거야. 알겠지? 이해가지? 그 다음 부사가 지금 못 꾸며주고 있어. 분사. 선생님, 분사를 왜 부사가 꾸며요? 분사의 근본이 뭐죠? 동사. 동사는 누가 꾸며요? 부사.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because of, 얘들아 무슨 사? 전치사. 자, 뒤에 뭐 나와? 명사 하나 나오고요. Great with가 명사 하나고요. 그 다음에 rough tides가 명사 둘이네. 자, 그 이스트 리버에 great 엄청나게 큰 with가 넓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넓이와 그 다음에 이스트 리버에 rough 거친 tides는 물살 파도예요. 거친 물살 때문에 자 전명 끝났고요.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자, 이거 it 해석하지 마. 봐봐. 이상하다 해석하면. 그것은 어렵다. 짓는 것은. 이상하죠. 이거 뭐예요? 가주어. 동사. 보어. 진주어. 자, 어려웠습니다. 뭐 하는 것은? 짓는 것은. 뭘 짓는 거? 무언가를. on it. 어디 위에다가? 야, 이시 가리키는 거 다 지금 다르거든? 얘들아, 이시 가리키는 거 다 외워놔. 자, 아까 it은 다리였는데 지금이 뭐야? 그것 위에다가 뭔가를 짓는 건 어렵대. 이번에 뭐야? 이스트리버죠. 이스트리버 위에다가 무언가를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중 이시 가리키는 것 다른 것 하나를 고르세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it 그것은 was also a very 야, 얘들아 다리 이스트강에다가 다리 짓는 게 왜 어려웠대? 일단 1번 왜 어려웠대? 폭이 너무 크고 또 물살이 너무 거세서. 자, it was also 또한 아주 바쁜 강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 사람들 통근하고 있는 배 타고 있는 그런 강인데 중간에 막아버리고 짓는 게 쉽겠냐고. 그치? 이해가지? 아주 바쁜 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얘들아 with 명사 분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볼게요.
위드 분사구문. 나 옛날에 여기다가 음료수 쏟았다. 자, 위드 분사구문. 자, 잘 봐. 이거 서술형이나 어법으로 꼭 나와요. 위드 나오고요. 명사 나오고 분사 나오면요, 여러분. 위드 해석 잘 처리하세요.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명사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요. 은는 이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분사가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여러분.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로 나오는데 현재 분사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요. 뭐뭐 하는 채로, 하는 채로.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PP는요, 뭐뭐 당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자, 명사가 분사하는 채로 아니면 명사가 분사 당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봐봐. with, 명사, 분사거든요. 자, 뭐뭐한 채로? 수백 개의 hundreds of. 얘들아, 뒤에 이렇게 숫자 나오고 뒤에 of 붙어 있으면 s 붙인다 그랬다. thousands of, hundreds of. 그냥 규칙이야. 자, 수백 개의 배들이 constantly, 부사 조금 이따 볼게. 끊임없이 조금 이따 볼게. sailing, 항해, 하는 채로. 얘들아, 배가 항해, 하는 거야. 항해, 당하는 게 아니라. 배가 항해 당한다 이상하잖아, 그치? 배들이 항해 하는 채로. 어디 위에서? 그 강 위에서, 이스트 강 위에서 항해 하는 채로. 오케이? 얘들아, 이스트 강 위에서 수백, 맨날 수백 개의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짓는 게 쉽겠냐고. 막아야 되잖아, 그치? 자, 뭐 하는 채로? 수백 개의 배들이 끊임없이 항해 하는 채로. 얘들아, 요거 시험에 나올 거야. 세일링 슬레, 세일드 슬레. 배들이 항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들이 항해하는 채로. 오케이? 자, 부사가 뭐 꾸밈? 분사. 왜? 분사의 근본이 뭐니까? 동사.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이 끝났습니다. 자, 본문 2 가겠습니다. 민찬이 발표 부분. 너네 지겹겠다. 이거 5가 6가 진도 또 나갈 건데 다 다음 주부터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 주가 9월이에요? 다음 주는 8월이에요. 몰라. 몰라. 18일 맞나? 몰라. 오케이. 아, 오늘 17일. 자, 얘를 요 볼게요. Any bridge가 주어겠지. Over the river, 여러분, 전명구겠죠. 자, 봐봐. 왜 오늘 안 썼게? 응, 오는 얘들아 접촉이에요. On the river 하면 붙어 있어야 돼, 다리가. 자, any bridge, 어떠한 다리? 여러분, 전명구 잠깐 묶어버릴게요. 동사 어디 있죠? would, need죠. 그 다음에 목적, need의 목적으로는 투부정사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강 위에 있는 어떠한 다리는 would need to be, need to 동사 원형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 한다지, 그치? 되어야 했습니다. 이어야만 했습니다. be가 이다잖아, 그치? be가, be동사가 이다잖아. 이어야만 했습니다. 뭐여야만 했습니까? 아주 높은 현수교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현수교가 뭐냐면요, 그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이렇게 줄 이렇게 매달려 있는 다리가 현수교야. 뭔가 사진 찾아보면 바로 알 거야. 그냥 봐봐, 요렇게 돼 있는, 아니면 막 요렇게 돼 있는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 다리가 현수교거든요. 자, 이 강 위에 있는 다리는 현수교, 아주 높은 현수교여야만 했대요. 왜일까? 응? 왜일까? 물살이 거세서 그렇지 않을까? 자, 계속 볼게요.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impossible.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같아? 주어지. 이게 뭐 같아? 동사지.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주동이 있는 거 보니까 앞에는 뭐 나와야 돼, 원래는? 접주동 나와야 되지. 접주동, 심표 주동해야 되지. 근데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었네?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그쵸? 분사구문. 자, 여러분, considering. 무슨 뜻이 이게? 뭐뭐를 고려하면. 여러분, considering은요, 사실은요, 너무 원래 처음에는 시작은 분사구문이었는데 너무 많이 쓰였어. 관용 표현처럼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전치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사전에 치면은 아마 전치사도 나올 거야. 내가 한번 쳐볼게 지금. considering. 이렇게 치면은 얘들아, 이렇게 전치, 접속사로도 당연히 쓰는데 전치사로 이렇게 뜨거든요. 뭐라? 현실화의 의미가 뭐예요, 전치사는? 뭐뭐를 고려하면. 아, 의미는 그냥 뭐뭐를 고려하면이야.
전치사예요. 그냥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써놨어? 기분이죠. 그것도 무슨 뜻이야? 뭐뭐를? 고려하면 그것도 전치사예요. 뭐뭐를 고려하면? 기분? 기분. 뭐뭐를 고려해볼 때 기분. G-I-V-E-N. 얘들아, considering이랑 given이랑 같은 뜻이야. 둘 다 전치사고요. 원래는 분구였는데, 분사부문이었는데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사전에 치면 전치사야, 이제는. 전치사로 쓰여요, 여러분. 자,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하면. 그래서 사실상 이게 considering을 쓸래, considered를 쓸래 고민할 게 없어, 그냥. considering이라는 단어가 그냥 between, 뭐 in, into 이런 것처럼 아예 굳어진 그냥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단어야. 자, considering 전치사니까 뒤에 뭐 명사 나왔겠죠, 여러분? The limited technology. 자, 뭐를 고려하면, 얘들아? 뭐를 고려했을 때? 뭐를 고려하면? 제한된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언제의? In those days. 그 당시의 제한된 기술을 고려하면, 고려했을 때. 자, given the limited technology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형용사로 바꿨다. 분사죠? 얘가 뭐예요? 분사의 의주죠? 자, 기술에 은는 이거 붙여보세요. 자, 기술이 제한을 해요? 제한해요? 아니면 제한당해요? 제한된 거죠, 그쵸? 제한된 기술을 고려했을 때. 자, 여러분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 단어예요? 구예요? 구, building, 짓는 것. such a 명사, 그러한 명사를. 자,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이게 주어. seemed, 보였다. 얘들아, seem 2형식 동사다. 뒤에 뭐 나와야 돼? 2형식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치?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왜 impossible를 안 썼을까? 왜 여기다가 부사 안 썼을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보니까 형용사, 그치? 자,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야, 그 당시에 제한된 기술을 고려했을 때 그런 아까 엄청 높은 현수구요라는 다리를 짓는 것은 어때 보였대? 불가능해 보였대. 자, that is, 즉, 즉, 다시 말해서, 즉, 즉이에요, 즉. That is to say. 자, people,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어요. 어, 주동 나오고 또 주동 나왔어? 뭐 생략된 거야?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여기 목적으로 쓰인 거지? 자, 사람들은 생각했어. That, it, 뭐. 건설하는 거겠지? 건설하는 게 was impossible. 어떻다고 생각했어? 그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자, until, 자, 부사절 접속사가 한번 끊어주네요. 자, 뭐 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John Roebling. John Roebling. 여러분, Maple the Fish. John Roebling, an expert. 오, 여러분, 명사, 명사. 이거 뭐야? 어, 삽입이기 또 삽입이야. 쉼표가 앞뒤로 있으니까. 근데 일단 명사 콤마 명사 있으면 뭐야? 메이플 더 피쉬 동격이죠, 그쵸? 존 로블링이 누구야? 언 엑스퍼트. 뭐야? 전문가. 어디에서의 전문가? At building suspension bridge. 그 현수교를 짓는 거에서의 전문가인 존 로블링이 accepted, 받아들일 때까지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대요. The challenge,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대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의 기술로 이게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존 로블링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계속해 볼게요. 존 로블링은요, proposed, 제안했습니다. The use, 뭐를 제안했어요? 사용이요. 뭐의 사용이요? Of steel cable. 얘들아, 스틸은 강철이야. 철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강철이라고. 알겠어? 자, 존 로블링은요, 제안했습니다. 사용을요, 뭐에?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자, 앞뒤로 하이픈 있으면은 괄호야. 삽입입니다. 자, 뭐 대신에? 전치사죠. Instead of iron ones. 아이언은요, 여러분, 철이죠. 그냥 철이요, 그냥 철. 강철과 철의 차이는요, 여러분, 강도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냥 철제. 야, 원이 대명사거든. 뭘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야? 어떤 명사를? 그치, cables.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원스 쓸래? 원 쓸래. 앞에 뭘 받아준 거야? 케이블스, 원스. 자, 철제 케이블들 대신에
강철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겠어? 자,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than needed.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 볼게요. 자, 대시 꾸며 주는 게 6배나 더 강한 게 강철 케이블일까? 철제 케이블일까? 강철이겠죠. 강한 철. 자, 이렇게. 자, 지금 주어가 없네.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어이구. 자, 여러분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강철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이었냐면은 that would be 이었던 six times stronger. 자, 여러분 요 표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배수사 비교급 10이요. 무슨 뜻이야? 응. 배수사 비교급 10. 몇 배 더 뭐뭐한 이란 뜻인데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봐봐. 배수사 비교급 10은요. 배수사 as 원급 s로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꿔 볼까요? That would be six times as strong as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걸로 바꿔도 돼. as strong as 원급 as로 바꿀 수도 있다. six times as 원급 as. then 여러분 요거 선생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then needed에서 이게 뭘로 쓰였나? 뭘로 쓰였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그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워디즈가 생략됐다고 보면 조금 편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약간 조금 문법적이지 않은 표현이기는 한데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할 때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갈 거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인터넷에 이 문장 쳐보면은 막 학원 강사들끼리 막 싸우고 있거든. 이거 유사 관계 대명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워디즈 생략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굳이 선생님도 그것까지는 안 물고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섯 배 더 강한 강철 케이블 뭐보다? 그냥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자, what is needed라고 보면 편하실 거예요.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이랑 is가 생략돼 있다고 볼게요. 자, what is needed?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거야. 케이블이 필요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자, 그래서 봐봐. 존은요 강철 케이블의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철제 케이블 말고. 자, 어떤 강철 케이블이냐면은 that would be six times stronger. 여섯 배나 더 강한 뭐보다?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여섯 배나 더 강한 강철 케이블 사용을 제안했대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to support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the bridge 그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야,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힘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강철 케이블 사용을 제안했대. 여섯 배나 더 강한. 그러니까 그냥 야 그냥 싹 튼튼하게 짓자. 알겠지? 자, in addition 게다가 지금 존이 제안한 거 하나 첫 번째 강철 케이블 사용. 자, 게다가 두 번째 제안한 거 he 존은요 planned 뭐했어? 계획했어요. 야, plan은 목적으로 무조건 to 부정사만 나온다. ing 안 돼. 동명사 안 돼. He planned. 야, need도 아까 뭐만 나왔어? 목적으로? to. plan도? to. 요거 두 개 잡아놓고. 자, 저는요. planned. 계획했습니다. to build. 뭐 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짓는 것을. 두 개의 거대한 석탑을 짓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요거요. 알겠죠? 자, to 뭐 하기 위해서? hold up. 지탱하기 위해서 the bridge's road 그 다리의 도로. 다리 얘들아 다리 위로 차 지나다녀야 돼 안 지나다녀야 돼? 차랑 사람들 지나다녀야 되니까 다리 위에 도로 있겠지. 그치? 다리에 그 로드 뭐라 그래? 도로? 길을 좀 지지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스톤 타워를 짓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리가 지금 옆모습이지만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지금 여기 뭐 있겠어요? 여기 도로 있겠죠. 그쵸? 이 도로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겁나 튼튼한 그 돌탑을 지어야겠지. 그치? and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나? 투부정사 둘. 병렬구조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허락해주기 위해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벅 야 올라오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자리 뭐만 나온다? 투부정사. 그치?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to walk 걸어다니는 것을 across it 뭐를 가로질러서 걸어다니게 하는 거를? 그렇지. 그 브릿지에 다리를 가로질러서 걸어다니게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거대 석탑을
짓기로 계획을 했대요. 오케이? 자, 이또 외워. 외우고. 병렬구 정보 외우고. 자, 그래가지고 존이 계획한 거 첫 번째 뭐였지? 강철 케이블 사용. 두 번째 뭐 짓는다? 두 개의 석탑. 그치. If, 만약에. 얘들아, if 있고 주어 있고 동사 과거형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가정법 뭔 거 같아? 과거. 과거. 응, 과거. 과거예요. 그냥 가정법 과거 쓴 거야. 만약에 그의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면 그냥 과거로 썼네. 만약에 그의 아이디어가 작동을 한다면 the final result, 마지막 결과, 최종 결과는 would be 될 거야. The longest, strongest suspension bridge. 얘들아, 가장 길고 가장 strongest 무슨 뜻이야? 강한 suspension bridge가 뭐였지? 현수교가 될 것이야. Ever built. 어떻게 된 거야? 야,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까? 뭐 대시라고 쓸까? That is.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그 이거 프린트 찾아본 이유가 이게 그림이 있을 거야. 응, 그래가지고 여기 스톤 타워스를 보라고. 오케이? 응. 봤어 이거? 봤어? 아니 아니 민찬이 봤냐? 너넨 안 봐도 되지 아직 이거. 봤어? 응. 봤어 이거 그림 봤어? 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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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근데 이거 가정법 과거라고 예전에 써놨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안 보고 싶은데. 얘들아 이거 가정법 과거라고 안 보고 싶어. 그냥 왜냐면은 과거 사실이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보지 않을게요. 과거의 가정법 과거라고 프리집에 있어서 써놓긴 써놨는데 그냥 그거라고 볼게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지우고 단순 조건문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이따 민찬이 오면은 안아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단순 조건문이 뭐냐면은 있을 법한 일. 이따 민찬이 오면은 안아줄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단순 조건문은 그냥 if 쓰고 주어 쓰고 그냥 시제일치에서 쓰면 되거든? if 민찬 comes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주어 쓰고 will이나 can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요. 뭐 will이나 can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 얘는 가정법이라고는 안 부르고 그냥 단순 조건문이라 부르는데 그냥 이런 거. If 민찬 comes, 민찬이 온다면 나는 그를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일어날 법한 일인 거지 이거는. 자, 이건데 여러분 지금 단순 조건문이 단지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단순 조건문인데 과거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의 아이디어가 작동한다면 효과가 있다면 work는 이제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그의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다면 그냥 과거에 효과가 있다면 그 마지막 결과는 일 거야. 자 그냥 여러분 과거 시제로 쓴 겁니다. 단순 조건문은 여기를 과거로 여기를 과거로. 알겠죠? 가정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built 지금 동사에다가 ed,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놨다. 뭐라고 그러지? 자 의미상의 주어 브릿지. 서스펜션 브릿지 은은이가 붙여봐. 현수교 가 지어요 지어져요? 지어져요. 그렇죠. 지어진 현수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아이디어가 작동을 한다면 오 개쩌는 브릿지가 탄생할 건데 이렇게 된 거지. 자 존's ambition, 존의 ambition 야망은요 inspired people,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So 그래가지고 얘 이거 접속사죠. construction 건설은요 began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1869년에. 자 존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득했대요. 나는 이런 강철 브릿지, 강철 케이블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지 기둥을 지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오오오 했대. 자 however 근데 뒤집혀요. 역접이에요. he be involved in 어디어디에 연관되다 연루되다. 그는 존 로블링이요 연관돼 버렸습니다. a ferry accident 아까 이거 그냥 배웠지 그치? 페리 사고에. 페리 이름이 뭐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연락선. 그는 연락선 사고에 배 사고에 연루되었대요. 연관돼 버렸대요. Later that year. 그 해에 이제 뒷부분에.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린 거야. 망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득이 된 거야. 아, 너 이거 절대 못 만들어.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해봐 했는데 이제 죽었어. 오케이? 알겠어? 자, 다시. 그는 연관돼 버렸다. 어디에 얘들아? 연락선 사고에. Later that year. 그해 말. 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And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병렬구도 찾아볼게요. He was가 동사 하나, died가 동사 둘이겠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Of died of 하면은 뭘로 죽다라는 뜻이야. 뭘로 죽다. Die of는 얘들아 뭐로 죽다. 자, 뭘로 죽었냐면은 an infection, 감염으로 죽었어요. Not long after,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 그는 배사고에 연루가 됐고 그의 말에 그리고 그는 he died. 여러분, he died. 그는 죽었어요. Of 뭘로 죽었어? 감염으로 죽었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배사고로 죽은 건 아니에요? 아, 내용 일치 때문에 배사고로 직접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근데 관련은 있는데. 배사고, 그치? 직접적인 사인은 감염인 거지, 그치? 자, it looks like. 자, 보였습니다. 자, 뭐처럼 보였는지 볼게요, 여러분. 자, it looks like. it looked like 하면 그냥 뭐뭐인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like는 접속사예요. 왜? 뒤에 주어동사 있거든. 이렇게. 자, 뭐처럼 보였냐면요. 그의 ambitious plan, 아주 야심찬 계획은요. was destined to, be destin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운명이다. 자, 뭐 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나 볼게요, 여러분. was destined to 동사원형, 뭐뭐 할 운명이다. 그의 야심찬 계획이 실패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shortly after. 곧,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바로 직후에. 자, 여러분, 이거 부사절 접속사죠, 이것도? 지금 얘도 부사절 접속사. 얘도 부사절 접속사.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뭐, 냉. like가 원래 전치사라고 써있어. 왜 여기는 전치사? 이거 접속사예요. 자, 이거 볼게요. shortly after, 뭐뭐한 후에. 자, it, 그의 야심찬 계획이에요. 그의 야심찬 계획이 had been launched. 런치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출시하다. 어? 시작하다. 뭐, 그게 됐잖아요. 아, 출시하다도 있어요. 네. 시작하다, 출시하다 다 있어. 자, 그의 야심찬 계획이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직후에, shortly after, 바로 직후에, 시작한 직후에 실패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It looked like 뭐처럼 보이다. It looked like 뭐처럼 보였다. 그의 야심찬 계획이 실패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어. 뭐 직후에? 어이구, 뭐 직후에? 시작한 직후에. 자, 여러분, 여기에 왜 had been pp라는 걸 썼나 한번 볼 건데, 일단은 과거 완료 시제 어떻게 생겼지? 수동태는? 과거 완료 수동태는? 그치. 이거 일단 과거 완료 수동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이거 had been launched 부분을 볼게요.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점 한번 잡아보자. It looked like. 요게 지금 시점이네, 보인 거. 자, 지금 보이는 거, 이거를 이거로 잡으면 되겠지? 잠깐만. It was destined to fail. 아니, 지금 동사가 두 개여가지고 뭘로 봐야 될지 생각 중이야. 그냥 뒤에 걸로 볼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내가 먼저 볼게요. 그의 ambitious 계획은 실패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어. 실패할 운명인 거야? 실패할 운명인 걸로 보인 거야.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그것이 시작된 직후에. 둘 다 되는디? 여기서 왜 이걸로 써놨지? 계획이 시작된 것이 앞서지. 당연히 앞서지.
was destined to fail. 둘 다 되는데 애매하네. 사실 이게 제 발표만 아니면은 둘 중에 아무 걸로나 잡았을 텐데 잠깐만. 그의 야심찬 계획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대충 잡아도 돼요. 야 그럼 대충 잡아도 돼. 봐봐. 그냥 시험을 위해서라면은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봐봐. 그의 야심찬 계획이 그냥 두 개 같이 잡아도 돼. 봐봐. 그의 야심찬 계획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 지금. 그치? 지금 시점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야. 그치? 그것이 시작된 이후에 얘들아 봐봐. 어 실패할 것 같아. 어 실패할 것 같아. 지금 시점이 이거예요. 과거죠. PPED 있으니까. 어 실패할 것 같아. 얘들아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 실패할 것 같아 이러고 있어. 그것보다 계획이 시작된 게 언제야? 더 과거죠. 그래서 헤드 PP 쓴 거예요. 일단 그냥 이걸로 잡아야 될지 이걸로 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예, 그냥 합칠게요. 그냥 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 실패할 것처럼 보이잖아 이 부분이죠. 언제 시작된 건데? 더 과거. 그래서 PP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헤드 빈 런치드니까 그 계획이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수동태 시작되는 거야? 되는 거. 왜 과거 완료인데 수동태까지 쓴지 이해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전 러블링이 다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어떻게 됐어? 실패했어. 죽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누가 이어갔을까? 아 빡세라. 가문의 가족. 어. 야 이거 안 끝났는데? 자 럭킬리. 야 본문 3은 그냥 빠르게 하고 해석만 하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설명해 줄게. 얘 거 못 할 것 같아. 존. 왜? 너. 문법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문법 쌉고수다? 네? 아 그거 쌤 그거 중간에. 아. 어제 읽기만 하면 되고 앞에 가서. 아레알로? 문법을 읽기만 하면 해석이 문제. 이게 주어고. 아 해석이 더 어려운 거야? 네. 아 넌 해석이야? 아 해석이. 아 너는 그냥 이거 주어 동사 막 PP 막 이런 하는. 제가 저기 PPT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아 진짜?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으로 쓰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까지만 하면 돼요. 아 진짜? 1시간 준 다음에. 아 그래도 확인해야 돼서 일단 빠르게 할게. 3을 알겠지? 자 존의 역할. 다행히도 존의 역할 S 뭐로서의 역할? 시프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장이죠. 수석. 수석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제1의 엔지니어 내가 이제 리드하는 거지. 그치? 수석 공학자로서의 존의 역할은 was succeeded.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succeed가 성공하다도 있지만 계승하다도 있어. 근데 수동태니까 계승되었다. by his John 아 by his son Washington Roebling. 자 존의 아들인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거 나와요. 그 문제 맨날 나와요. he가 가르치는 것을. 자, 존의 아들인 워싱턴 러블링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아, 아들이 물려받았대요. 젊지만. 자, because, 왜 때문에? He, 워싱턴은요, had built, 지었었기 때문에, 과거에, bridges, 다리들을요, with 누구와 함께? 그의 아빠와 함께 다리들을 지으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studied, 공부했었기 때문에, 다리 건설을 유럽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he, 워싱턴은요, believed in 뭐뭐를 믿다. 신념 같은 걸 믿는 거야. 존의 꿈을 믿었습니다. 자 아들은 존의 아들인 워싱턴은요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다리 짓던 사람이어서 이제 존의 꿈을 믿었대요. 자기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해가죠 여러분? 헤드 PP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3은 자 계속 볼게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 foundation 기반이요 for the bridges to towers 그 강에 아까 두 개의 석탑 짓기로 했잖아. 그것의 기반이요. 다리의 기반이요. 아랫부분. was being built. 얘들아,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n the East River. East River에서. 콤마 위치 was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위치가 꾸며주는 게 East River가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콤마 위치가 선행사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앞에 명사도 있고 앞에 전체 문장도 있다. 자 그 당시에 그 기반을 짓는 것이 어땠다? 극도로 difficult하고 dangerous한 work였다. 자
and is이고요. is이 가리키는 게 앞 문장입니다. 수일 씨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엄청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대요. 자, workers 그 일꾼들은요. 얘들아, 봐봐. 강에 기둥을 짓는데 그 기반은 물 속에 쓰여야 되는 거 알지? 물 속에 쓰여야 되잖아. 일꾼들은요. had to stay 여러분 머물러야 했어요. at the bottom 바닥에 of the river 강바닥에 머물러야 했대요. 잠수. In a waterproof box. 얘들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써본 사람. 워터프루프, 그치. 방수상자 속에서. 자, with, 뭐와 함께? little light. little은 여러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긍정, 부정? 없어요. 어, 부정이에요. 거의 빛이 없고. 뭐가 있는 채로? 어, 빛은 없고, 끊임없는 위험이 있는 채로. 자, 여러분. many, 많은 사람들이요. died. 죽거나, 동사나. or. were permanently injured 영구적으로 permanent 영구적인 were injured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어, 영구적으로 부상을 입었대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자동사랑 능동태랑 수동태랑 능수 병렬된 거 보여요? 선생님 능동이랑 수동이랑 연결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die는 자동사야. 죽었다. 그래서 능동으로밖에 못 써. many are died 쓰면 틀려. many died. 많은 사람들은 죽었거나 영구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심각한 질병. 불리는 PP, 분사. 뭐라고? 잠한병, the bands. 잠한병이라고 불리는 잠수 오래 하면 생기는 병인가 봐요. 그 병에 의해서 막 장애를 입고 병을 입고 막 죽고 막 그랬나 봐요. including, 야 전치사야. including도. 자 누구를 포함해서? 지 본인도 포함해서. 와 아들조차도 이제 거의 막 망했어요. 자, in 1872, 1872년에 워싱턴은요, 아들은요, developed, 걸리다란 뜻 있어, 외워, develop이, 걸렸습니다, 잠한병에. 그리고 동사 2, was unable, 얘들아, unable, 할 수 있었대, 없었대? 없었어요,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easily,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거의 휠체어 신세 된 거야. or, 얘들아, 모랑모랑 병렬이래, 내가. 그치. Unable to move, unable to visit.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방문할 수도 없었대요. 건설 현상을. 현장을. Throughout. 전치사? 네네. 네네. Or the rest of the project. 프로젝트 나머지 내내 방문할 수도 없었대요. 건설 현장을. 병에 걸려가지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라면 would have quit. 여러분, would have quit. 뭐뭐 했을 텐데? 뭐 했을 텐데? 그만뒀을 텐데. At this point, at that point,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만뒀을 텐데. 이거 나중에 가정법 과거완료 주절 설명할 거야. But, 근데, not Washington. Washington은 아니었다. 오케이? Washington은 그만뒀대, 안 그만뒀대?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supervise, 감독했습니다. The bridge building. 다리 건설을요. For years, 수년 동안. By 뭐함으로써? Watching it. 봄으로써. 다리 건설을 봄으로써. Through 뭘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그의 침실로부터. 계속 감독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 however, 그러나 there were, there is, there are,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많은 것들인지 볼게. He could not do. 그가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despite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 모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The project는 seemed 보였습니다. Likely to, 이거 seem likely to는 be likely to랑 똑같아. 여러분,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문법 자세히 설명하고 본문 4 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 볼게요, 본문 4. 자, 본문 4 이제 누가 투입됐냐면요, 여러분. 아까 본문 아들. 본문 2에서는 존이 죽었고요. 본문 3에서 아들이 투입됐죠? 근데 아들이 이제 병이 생겼어요. 망원경으로밖에 못 봐요. 어떻게 됐죠, 이제? 아내. 아들의 아내가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 지금 투입 작전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아내가 나중에 다리 건너. 짓고 나서. 이렇게 뭔지 알지? 그 막 호텔 같은 거 짓고 나서 이거 자르고 막 걷고 막 개업식 하고 막 그런 거 알지? 아내가 이제 처음으로 건너. 아내가 이제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그래도 응. 아내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No, no. That's no, no. 아내가 배운 거야. 배웠어. 응. 남편을 위해서. 대학 안 가. 응. 자, 에밀리 로블링의 contribution, 기여 t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자, to everyone's amazement. 얘들아, to 나오고 나서 소유격 나와요. 막 his, her, everyone's. 그 다음에 감정 명사 나와요. To everyone's amazement 하면은 소유격 모두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모두가 놀랍게도 yet 그러나 또 다른 로블링이, 그러니까 로블링과의 또 다른 사람이 스텝 10 돕고 나섰습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Save the bridge. 부사적용법 목적. 그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로블링이, 로블링과의 한 명 더가 이제 돕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This time, 이번에는 I won, this time I won. 그것은? 노래 타임. You. 자, 워싱턴의 와이프였습니다. 자, 오연서 씨. 네. 명사, 콤마, 명사. 원격. 원격. 동격. 동격, 오케이. 자, 이번에는 it was, 그 사람은 바로 워싱턴의 와이프인 에밀리 워런 로블링이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에밀리는요, 여러분, believed in. 믿었어요. 뭐를 믿었냐면은 what her family had started.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오연서야. 그러면은 이 what을 것이라고 해석했지. 뭔 것 같아? 관계되면서. 그치. 관계되면서 what인 것 같아. 너 이거 PPT에 만들 때 이런 거 다 썼어? 나 보기는 그대로 썼는데요. 사기꾼이네. 야, 그대로 베껴서 썼다고 모든 거를? 근데 저 언어를 그 everything으로 바꿔 그 반이어 돼 있길래 그거랑 다 했는데. 아, 그건 단어잖아. 아, 그거 그냥 포함. 반이어 그런 거 비슷한. 오케이. 그대로 적었어? 오, 세상에. 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진짜 똑같잖아요, 저기. 내용이 똑같은데. 어우, 컨닝쟁이. 자, 그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믿었냐면, 얘들아, 지금 뒤에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her family had started the construction.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오연서야, 그러면은 너가 한번 얘기해봐.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왜 헤드피피 과거 완료 시제를 썼을까? 네. 그녀가 봐봐, 지금 에밀리가 믿고 있어. 믿고 있어. 난 우리 가족의 꿈을 믿어. 그치, 그녀가 믿게 된 건 지금 이때인데 가족이 시작한 거는 더 과거죠, 그쵸? 네. 그녀가 믿은 거는 이때고, 그치? 자,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그리고 she, 그녀는 be determined to 하면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어? 결심했다. 그치. 뭐 하기로 결심했어? see, 어쩌고, through. 끝내다. 자, 이 시 가리키는 거 뭐야? 시작했던 거.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게 이시야? 네. 자, 그러면은 뭐를 끝내기로 결심한 거야?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Be determined to 뭐뭐하기로 결심하다. 끝내기로 결심을 한 거지. 오케이? 자, before marriage, 결혼 전에는 she, 그녀는 knew almost nothing. 여러분, 알았대요? 몰랐대요? 거의 몰랐대요. 어봐, 뭐에 대해서? 공학이란 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대요. 자, as her husband's health failed, though. 현서야, 이것도 알아야지. 자, though가, 어이구 세상에. 얘들아, though가요,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안 적어? 이거 나와 있냐? 적었어? 안 적어 있어. 아, 안 적어 있어. 자, 도우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얘들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어, 주동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얘들아, 도우가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아니요. 뒤에 뭐 안 나오겠지? 자, 이때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비록? 일지라도. 어. 아, 한 10분만 더 할게. 딱 10분. 자, 부사로 쓰일 때는요? 때문에. 반면에. 그러나. However요. But요. 오케이. 아. Yet. 얘들아, 여기 보면은 도 뒤에 주동이 있어? 아니면 그냥 콤마 찍었어? 그러면 이거 뭐야?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는 여러분 이거 However, 뭐 for example 이런 거는 그냥 문장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 그냥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나
그녀의 허스밴드의 헬스가 야 오연서 이거 as 무슨 뜻으로 쓰였어? 그치 그녀의 허스밴드의 건강이 failed 악화됨에 따라서 그러나 그녀의 건강이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서 접주동 끝났지 쉼표 주동이지 에밀리는요 begin은 목적으로 오연서 뭐랑 뭐 나올 수 있어? start 둘 begin 둘 다 그치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 그 누구야? 그 지시 워싱턴의 지시를 전달해 주기 시작했어 to 누구에게? 보조 공학자들에게 and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 야 병렬 구조도 제대로 찾아가 자 뭐 하기 시작했어? 받아왔대요 began bringing back 그치 가져오기 시작했어 그들의 건설 보고서 아 그날 하루 건설 보고서 같은 거를 받아오기 시작했대 자 봐봐 결혼 전에는 에밀리가 공학에 대해서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근데 남편 건강이 이렇게 되니까 에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거죠 그쵸? 자 in the process 이 과정 속에서 she 에밀리는요 naturally picked up 자연스럽게 picked up, 습득했다, 배웠다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뭐에 대해서? 브릿지 건설에 대해서 오케이? 이해가죠? 문장 자, with his assistance 야, 누구의 도움과 함께? 그가 누군데? assistant 아, 그가 누구냐고? assistant 누구의 도움? assistant 누구의 도움과 함께? 워싱턴 워싱턴 아, 너 워싱턴을 어시스턴스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자, 워싱턴의 도움과 함께 그녀는 또한 공부했습니다 Higher Mathematics, 얘들아 고등수학이요 야, 고등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야 대학교 때 배우는 게 고등수학이야 알아? 진짜 높은 수준의 수학을 고등수학 자, 고등수학이랑 고등공학을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엄청 높은 수준의 공학, 수학을 공부했대요 오연서야, 질문 일단 소댓이 나왔는데 이거 형용사계 부사계 형용사 땡 야 제대로 안 봤네 이 새끼 소형부대 아니 야 오윤소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했다며 네 아 미안 안 나와있다 있을걸요 소댓 아 있긴 있다 근데 잘 안 나와있다 형용사 대 부사계 형용사 대 부사 뭐게 소형부대 그러니까 형부 형부 중에 형이냐고 부냐고 이 새끼야. 부사. 왜 부사게? 부사. 일단 얘들아 봐봐. 쏘 버리고 봐봐. 하드가 형용사일 때는 딱딱한 또 뭐 있어? 어려운 부사일 때는 열심히. 그치? 자 봐봐. 지금 뭐 꾸며줘? 열심히 공부했다. 오 동사 꾸며준다. Holy shit. 뭐예요? 부사. 아. 알겠어? 알겠냐고 이 새끼야. 예. 쏙 빼고 보라고 예. 자, 대신 여러분 부사주의 접속사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자, 그녀는 또한 고등수학, 고등공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she, 그녀는 became 뭐가 되었어? 전문가가 되었어 in, 데미 가르치는 게 뭐야? 고등수학, 공학 오케이? without, 자 전치사 뒤에 뭐 나왔어? 명사 ever going to college, 대학교에 가는 것도 없이 여기까지지 끝. 어? 시간 안에 끝났네? 아빠. 야 이거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 어? 우리 많이 했다! 요만큼밖에 안 남았잖아